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은 그동안 육지로 나올 때 파도가 조금만 높거나 안개가 끼면 여객선이 결항돼 불편이 컸는데요. 기존 선박보다 더 크고 30분 더 빠른 촉회속선이 취항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촉회속선의 모습 백소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바닷길을 책임지게 될 1,600톤급 여객선 코리아 프라이드호. 국내 최초로 건조된 촉회속선으로 부산의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와 시운전을 마치고 운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섬 주민들이 선박 이용의 편의성과 복지 측면을 크게 향상되었다는 데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코리아 프라이드호는 전체 길이 72m에 전폭 16m 규모로 기존 코리아 킹호보다 107명 많은 승객 556명과 40톤의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배멀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층 대신 1층 단일 데크로 건조하고 무엇보다 최대 파도 높이 6.7m에도 시속 52km로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코리아 킹호가 운항해왔는데 파도라도 높아지면 자주 여객선이 결항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풍랑이 좀 세고 할때 파도를 많이 타고 하면은 많이 불편했지요. 프라이드호의 최고 시속은 74km로 백령도까지 기존 4시간 10분이 걸렸던 거리가 3시간 40분으로 30분 당겨졌습니다. 매일 한번 인천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12시 10분에 백령도에 도착하고 백령도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 5시 10분에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웬만하면 뭐 한 4m까지도 운항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전하게 손님들 뭐 목적지까지 모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대 백령에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신조된 배가 많이 운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리아 프라이드는 내일 오전 첫 출항해 올 추석 인천과 백령으로 가는 주민들은 한결 편리한 귀성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